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선언은 앞서도 짚어드린 것처럼 독자 노선을 모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확 달라진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연대하는 방법,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셈인데 과연 분열 없는 단일화가 가능할지 내부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연대는 물론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입당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야권 신당 창당이라는 제3의 길을 모색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다가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조차도 승산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재편돼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안 대표는 경선 방식만 공정하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의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 대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